네, 오늘 어떤 즐거움과 좋은 종목 가져오셨을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화요일장 보고보고 리포트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먼저 라로 시작하는 파스브 치고 스치면 상한가부터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라파스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약8.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5월 29일 날, 28일이죠. 28일 날. 지금 그 라파스에서 새로 출시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레티놀 마이크로콘 이제 마이크론 리드 패치 화장품이 나왔는데요. GS 홈쇼핑에서 이제 완판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향후에도 여러 가지도 일단은 관련된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ODM 사업 쪽이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 쪽으로는 미국의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여드름 치료제가 세계 최초 마이크로 니드 의약품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반기까지 지속 모멘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만큼 잘 올라갔었던 종목이었죠. 앞으로의 모멘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보고보고 리포트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대박이라는 미래와 아주 케미가 잘 맞는 이제 퓨처캠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종목 이름은 이제 퓨처캠입니다. 네. 네, 퓨처캠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대박이라는 미래와 케미가 잘 맞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부분으로 케미가 잘 맞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퓨처캠이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퓨처캠이 다양한 지금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퓨처캠은 이제 방사성 의약품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즉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알츠하이머 쪽 진단용인 알자뷰라는 진단 시약과 그다음에 파킨슨 병 진단제인 이 PDV를 현재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성 의약품 생산용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합성 장비라고 해서 이제 S큐브라는 합성 시약 및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 전구체를 생산하는 또 유일한 기업입니다. 즉, 이 방사성 의약품도 만드는데 관련된 설비도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서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임상 시험을 할수 있는 곳과 회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퓨처캠은 같이 할수 있다는 것이 그런 임상의 어떤 속도에 따른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전립선암 치료제가 아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FDA가 FC70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이 루도타다이펩이라는 신약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인데요. 제1 1상과 2A상을 임상 시험 계획을 현재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즉 2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루도타다이펩은 이 정상 세포와는 낮은 결합력으로 적게 섭취를 하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립선암은 이 외과 수술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 접근이 불가능한데 이 전이된 영역까지도 미세 전이암까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도타다이펩 임상 1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루도타다이펩의 이제 공략 포인트는 이 전립선암 환자의 95%에서 발현되는 이 PSMA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제 뭐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멤브레인 안티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립선 특이막 항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정상 상태에서 안 생기는데 이 전립선암이 생기게 되면 이 PSMA가 발견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타겟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노바티스 엔도사이트에서 개발한 이 플루빅토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투약 대비 절반 효과임에도 퓨처캠이 개발한 루도타다이펩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즉 이제 100mCi밖에 투입을 안 했는데 PSA 수치가 거의 엔도사이트의 플루빅토보다 50%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적은 부작용과 용량 대비 치료 효과를 앞세워서 계열 내이 베스트 인 클래스를 현재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1,400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임상이 이 신약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자뷰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유력한 후보입니다. 앞서 제가 알자뷰 말씀드렸잖아요. 이 알츠하이머 진단 시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같은 해 이제 작년입니다. 12월에 이제 터키의 몰텍으로 이제 수출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자뷰는 국내 최초 이제 세계 네 번째로 개발된 알츠하이머 진단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싼 가격과 그리고 뛰어난 진산 명단 경쟁력으로 국내 점유율 50%, 글로벌 점유율 20에서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네. 부분들 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끊어야 되나요? 네,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네. 아두헬름, 그다음에 도나네밥, 간테네루밥 이런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장 치료제 시장이 커져야만 진단 시장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은 현재 가격에서 일단은 매수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 2만 원, 손절 가격 15,000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도가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000 원 선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역시도 함께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보고보고 리포트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